네, 오늘은 특별히 새 가족을 초청해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좀 짧게 핵심 부분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내일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불행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물질이 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물질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건강도 자녀 문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평생 행복한 순간은 아주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이를테면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이 내 행복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수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년은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물질도 잠깐 얻었을 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물질을 잠깐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을 삼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것까지 말한다면 참 참혹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연봉에 대한 만족도. 연봉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사례 발표까지 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A국과 B국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A국에서는 내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래도 먹고 살만하죠? 그런데 내 이웃들, 뺑 둘러선 이웃들은 다 연봉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고요. 또 B국입니다. B국은 내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적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통계에 너무나 호불호가 갈렸는데, 미국을 포함한 소위 미국식 자본주의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하게 적응된 나라들, 어느 나라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연봉이 작은 B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을 포기하고 4천만 원 받는 나라에 살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가 있으면 만족하고요. 그 차가 어떤 차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핸드백이 있으면 만족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집에 살면 무조건 만족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렇게 내가 만족하며 살면 그게 자본주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열몇 번째로 잘 산다고 해요. 그런데 156개국 중에서 행복 만족도가 제일 낮을 때 100위권이고 제일 높을 때 52위인가 됐습니다. 간신히 100위 안에 들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 영국 등도 20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국을 선택한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며 선택합니다. 남이 무슨 뭘 말을 받는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4천을 선택합니까? 6천 받을 수 있는데. 6천 받는 게 당연히 낫지 4천을 왜 선택합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죠.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족, 행복을 절대적인 평가로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내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복이 4천보다 6천이 낫다고 믿기 때문에 6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156개국 가운데 국가별 행복 지수 1위가 핀란드.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전부 상위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그마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변을 둘러보지 말아요. 주변을 보지 말고 내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는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고맙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이제 갓 입사한 인턴 사원이 회장님 본봉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낙심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도 안 했으면서 상위권 들어간 친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를 꽤 잘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가 꼭 공부를 잘한다고 봅시다. 꽤 잘해요.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인데 걔가 훨씬 잘해.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야. 쥐잡듯이 잡습니다. 우리 먹고 살만해요. 전에보다 제일 잘 사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내 제일 친한 친구 집 보니까 로또를 맞았네. 그때부터 나는 못 사는지 거지 집안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합니다. 조건에서 또 상황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불행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행복을 두지 말고 과정에 행복을 두면 날마다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자그마한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어부의 꿈은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고기 잡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물을 개발하고 또 시간을 찾습니다. 누구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불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기술이 뛰어나고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불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불황을 만났어요. 잘 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충격을 만나요. 당황하게 돼요. 소득이 끊어져요. 멀쩡한 집도 있는데 갑자기 1년째 직장이 없어요.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후년에 어떻게 살지? 내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빈 자리, 빈 배 그 자리에 빈 공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얘야, 네 빈 실패의 자리, 네 공허한 자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자리에 나를 좀 초청해다오. 여러분,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또 우리 원천 가족도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평소에는 멀리 계시고 별로 바라보지 않았던 교회들인데 내가 공허하고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섰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버림받았을 때, 너무 끔찍한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신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주목을 믿어라, 물질을 믿어라, 내 지혜와 지식을 믿어라 했던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만나면 인간의 무지와 나약함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습니까? 그 빈 공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정상적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실망해서 죽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자신감을 잃었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힘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분명히 빈배고 곳간은 비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상식과 경험에는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없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두 배에 가득 차는 소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이유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상식과 경험, 지식, 지혜, 모든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 그런 아픔들, 그런 버림받음들이 있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물이 차고 두 배가 만선이 됐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뻐서 주님 이제 됐습니다 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육지에 다 데워두고 예수를 따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내가 발견했는데, 인생의 참 희망을 발견했는데,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내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왜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울고 웃으며 살겠습니까? 인생의 참 행복과 목적을 발견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제자들처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조건을 생각하신 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마지막 오늘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질문한다면 물질도 조금 부족하고 건강도 좀 연약하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행복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